전 세계가 코로나로 몸살을 앓고 있는 요즘 역설적이게도 일부에선 순기능도 나오고 있습니다. 분쟁 지역에선 군사 충돌이 줄고 휴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예멘 후티 반군도 전투를 중단했고요. 끊임없이 충돌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도 제한적 협력에 나섰습니다. 유명한 관광지에서도 뜻밖의 변화가 생겼는데요. 수상도시인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는 무려 60년 만에 물이 맑아졌대요. 곤돌라 운행과 같은 수로 통행량이 줄면서 퇴적물이 바닥에 가라앉았기 때문인데요. 이제는 작은 물고기들이 헤엄치는 모습까지 볼 수 있답니다. 비슷한 현상은 중국에서도 나타났어요. 미세먼지로 가득했던 중국의 하늘이 깨끗해졌답니다. 이 사회적 거리 두기로 사람들 이동이 줄고 공장도 멈추자 대기 오염이 줄어들었네요. 최근 우리나라도 놀라운 경험을 했죠. 코로나19로 투표율이 낮을 거란 염려를 깨고 무려 28년 만에 총선 최고 득표율을 기록했는데요. 체온을 재고 위생장갑을 끼는 수고로움을 참아내면서 국민 모두가 투표에 잘 참여했습니다. 참 역설적이게도 코로나19가 가져온 좋은 변화도 있지만 어찌됐든 빨리 이 위기를 극복했으면 좋겠네요.